라이브 무대인가? 오. 야, 이렇게 시작하네. 와. 아, 블랙핑크구나. 야. 오, 밴드도 있어.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 뒤에 밴드 있고. 와. 아, 큐디스 러브. 완전 예뻐. 와. 난 리사 랩이 되게 멋있어. 어, 굉장히 리드미컬한데? 가사 잘 된다. 힘이 있어. 나 이 부분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. 창법이. 어, 맞아. 그치? 어. 아니, 노래가 늘었네. 너무 좋다. 어. 로제는 뭐 원체 잘했고 나나나 나 갑자기 직구로 쫙 질러주니까 속이 시원한데? 뻥 뚫린 소리 나지. 아, 어우 밴드 난리 났어. 와, 브라빠빠. 와우. 브라 브라 브라빠. 마이크가 다 핑크색이다. 어우, 섹션 좋고. 이렇게 딱 죽였다가 갑자기 그냥 팍 나올 수 있지. 이렇게 좀 계속 반복되니까 집중하게 돼. 로제가 벌써 불렀네 이번에. 하트가 바뀌는구나. 어, 확실히 지수가 소리 내는 게 달라졌어. 난 이, 나는 이 친구 되게 좋아하거든. 지수 이게 지수. 와, 되게 안정적이야. 이 정도의 안무를 추면서 그지? 대단하다니까. 와. 어때? 와. 딱 이제까지 했어 지금. 나는 지금 눈을 한 번은 뗄 수가 없는 느낌으로 굉장히 집중이 되는 게 일단은 나는 블랙핑크의 이미지, 내가 갖고 있었던 이미지랑 너무 달라. 완전 다르지. 어.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른 것 같아. 어, 그냥 일반적인 아이돌의 느낌이 이제 약간 라이트한 느낌의. 그치, 그런 감이 있지. 그런 기분이었다면 이 무대는 뭐 굉장히 뭔가 이렇게 뮤지션스러운? 맞아. 밴드까지 더 합세를 하다 보니까 그런가 봐. 그래서 되게 뮤지션스럽고 또 그런데 춤과 이게 이 조명, 이런 합이 섹션하고도 다 모든 걸 되게 디테일하게 다 맞춰놓은 건가 봐. 그러니까 노래만 들은 느낌이 아니라 보고 뭔가 이렇게 눈요기적인 부분이 어떤 해외 뮤지션의 비할 바가 없는. 맞아. 너무 자랑스러운데? 블랙핑크가 이 정도야? 그러니까 이 나도 이거 코첼라에서 월드 투어를 이제 뭐 또 뭐 추가가 됐다고 하던데 공연 때마다 저렇게 밴드를 같이 하는 건가 봐. 아. 보통 이제 우리가 들었던 이제 그 블랙핑크의 이노의 캘리스 러브 이제 AR이랑 좀 달라. 라이브 연주가 들어가서 좀 다른 것 같고 나는 이거 들으면서 이제 뚜두뚜둑 때랑 다르게 아까 내가 얘기한 지수 있잖아. 지수 저 친구가 이제 보컬이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. 이제 비음을 좀 쓸 줄 아는 것 같아. 더 비음을 좀 써서 소리 낼 때 텐션감이 좀 달라졌어. 확실히 텐션감이 달라졌다고 느껴지는 게 얼굴도 많이 쓰는 것 같아. 전부 다 노래할 때 뭔가 오빠가 딱 얘기한 느낌대로 나는 되게 시원한 느낌을 계속 받고 있거든. 그런 게 사운드적으로 뭐 보컬의 그런 뭔가 발성도 많이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 난 얼굴에서도 그치, 되게 잘 쓰는 것 같아. 로제 같은 경우에는 완전 고음 낼 때 이게 확 벌려지잖아. 구강이 확 열리면서 이제 보는 모습도 이제 시원한 느낌도 나고 소리 톤 자체도 깔끔하고 이제 뻥 뚫린 소리가 나고 그리고 입을 확 열어주면서 표정 같은 것들이 그냥 좀 더 볼까?
가수 경례를 이렇게 했어. 와. 댄서들 나오고. 완전 그냥 위쪽으로 꽉 열린 소리가 나잖아. 와. 군대인데 군대. 어. 와. 뒤에 뭐 모든 걸 다 보여주는데. 와. 와 멋있다 진짜 멋있다 이거는. 와.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랑. 빠바바밤 빠바바밤. 오. 와. 약간 이제 처음에 이제 이 곡 처음에 이제 인트로가 이제 브라스 신스 브라스가 빰빰빰빰 빰빰빰 이렇게 나오면서 뭔가 이제 압도하는 그런 이제 그런 사운드가 딱 나오면서 춤도 되게 군무가 이제 확실하고 춤의 선이 확실하고 보컬도 좀 이제 뭐 지수 같은 경우에나 리사의 랩이나 이게 힘있게 쫙쫙 나오니까 포스가 있네. 포스가 있게 느껴지네. 그리고 사운드 자체에서 일단 라이브니까 내가 생각했던 블랙핑크의 느낌과는 확실히 달랐고 그치. 그리고 AR에서 주는 그 비슷한 밸런스의 느낌과는 정말 다르게 이렇게 튀어나오고 그렇지. 뭔가 이렇게 맞아, 확 쳐주고 이게 송폼도 더 많이 사는 것 같아. 맞아. 그치? 좀 새롭게 본 것 같아.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선견이 있었나 봐. 그런 것 같아. 나도 모르게 아이돌은 이럴 것이라는 비주얼적인 게 좀 많이 강조되가 되다 보니까 아이돌은 그래서 약간 선입견이 있었는 게 이걸 보니까 조금 너 굉장히 자랑스러워 지금. 나 마치 막 맞아. 우리 막 비욘세 내한 공연 오고 막 이러면 그 밴드들 되게 멋있잖아. 자기 연주하듯이 하잖아. 세션이 아니라 맞아. 내 연주처럼 막 몸으로 막 하잖아. 내가 처음 인트로부터 맞아. 너무 열정적으로 막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사람 같지 않은 거야 리액션이. 맞아. 근데 또 이 바운서 또 다르네, 남다르네. 우리나라 세션 분들도 뭔가 이렇게 앉아서 연주하는 것보다는 요즘에 좀 많이 추세가 달라지긴 했는데 블랙핑크와 되게 어울린다. 또 그런 다른 나라 분들이 또 같이 해주니까 더 이국적이야. 그리고 이제 블랙핑크가 이제 약간 이제 21의 다음의 느낌 뭐 그런 좀 있잖아. 그치 그치. 이제 가창 스타일도 이제 발성도 약간 조금 이제 콧소리 쓰면 에? 이게 그때 이렇게 쓰면서 그때 한때 리안마 되게 유행이었잖아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창법들이 그 당시에 좀 유행이었잖아. 이제 블랙핑크의 딱 완전 색깔이 딱 입혀지는 그런 곡인 것 같아. 나 진짜 너무 놀랐어. 맞아. 와. 괜히 하려고 아니네. 나중에 한번 또 좀 더 찾아봐야겠다. 블랙핑크 무대는 라이브 무대를 한번 보고 싶다. 나 깜짝 놀랐어.